과태료 부과 권장 278페이지에 한번 세 번째 과태료. 자, 요즘에도 가끔씩 저렇게 과태료 부과 권자가 누가 과태료 부과하는지 과태료 부과 권자가 자주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78페이지 딱 중간 정도 보시면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 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00짜리, 100만원짜리 얻어맞을 때 누구한테 얻어맞는지 알거나 받읍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금 많이 여기 등장하면서 이제 정보통신 사업자, 여기도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먼저 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저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요 사람도 제공자도 들어갑니다. 나 먼저 운영규정. 자, 지정을 준 사람이 국장이니까 운영규정의 승인.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500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시도지사 아니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공부 계속해보면 누가 때릴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감독명령 위반했던 누구요? 거리정보 사업자. 그러니까 1번, 2번 운명적으로 얻어맞는 거리정보 사업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와볼까요? 자, 279페이지에 이제 협회. 협회는 지도감독 다 누가더라? 국장. 그럼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도 협회 500 얻어맞을 건데 누구라고요? 국장. 시험장 갔더니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협회. 그러니까 누군가만 딱 보면은 누가 때릴 건지 이해가 딱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나란히 3번, 4번, 5번, 6번에 4개는 협회.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감독명령 따르지 않은 협회도 6번. 여기도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제 새로 등장했다는 7번째, 8번째. 아까 모니터링. 누구였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어느 시도지사가 이럴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무슨 모니터링 얘기 나왔다. 그럼 누구라고요? 국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도 국장.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정말 여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자격증 안 냈다. 연수교육 안 받는다. 그러면 누가 과태료 500짜리를 때릴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자격증 이제 100만 원짜리고. 나 먼저 첫 번째 자격증 누가 줬습니까? 시도지사. 여기입니다. 자격증 얘기만 나와도 시도지사. 자, 시험장 갔더니 무슨 자격증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또 자격증에다가 등록관청 그래도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연수 교육 받지 않으면 2년마다 연수 교육 주기적으로 받을 건데 500을 받습니다. 누가 연수 교육 실시하더라? 시도지사.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또 시험장 갔더니 국장.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 뭐 3개월, 6개월 이런 것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20, 30, 50배. 자, 그냥 간단하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시도지사가 때리더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등록관청 이제 죄다 아니에요. 우리 개업공사는 등록관청. 그러면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5배. 누가 때린다고요? 개인 또 국장이나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개시 안 했을 때도 등록증 준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등록관청.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표시광고 위반도 누구라고요?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 여기는, 여기도 광고 얘기 나오죠. 광고. 광고 얘기 나오니까 여기는 500원, 금액은 500일 건데 등록관청.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죠? 여기도 등록관청. 휴업도 등록관청. 좀 이상해 보이는 것만, 뭐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다. 여덟 번째. 다 등록관청. 그 다음에 등록증.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죠. 등록증은 누구였다?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관청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개인 또 등록증에다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격증. 자, 그럼 이제 한번 1번하고 2번처럼 이렇게 우시험 문제가 30배도 그다음에 2번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저렇게 과태료 계속 내고 있습니다.
먼저 1번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500 아닌 것은 100만 원 아닌 것은 그랬었는데 약간 응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금액 써보면 금방 알 거예요. 여기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경우, 자, 1번입니다. 자,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500이 있고 100이 있을 건데 가장 큰 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금액을 써보면 알아. 그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공제 업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협회라는 걸 딱 알았으면 협회가 얼마 받더라? 500. 여기 이제 국장이 때린다고 봤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개선 명령을, 아까 개선, 연수 개선 하면서 앞글자 따봤잖아요. 요놈 얼마래요? 500. 요놈 500입니다. 금액을 딱 써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휴업은, 휴업했던 재개, 그 다음에 폐업, 변경, 재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얼마일까요? 배 이전. 하루에 10만 원씩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열흘 이내니까 100만 원이야의 과태료. 그러니까 2번도 100이고 3번도 100이고 이런 거 보니까 답은 벌써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1번은 500이었잖아. 이렇게 막연하게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그럼 딱 1번이라고 알 건데 약간 응용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100만 원. 등록증 자격증 다 100만 원이었었고 휴업에 변경이 됐건 재개가 됐건 휴업이 됐건 폐업이 됐건 다 100만 원. 그러니까 2번부터 4번, 5번까지는 100만 원이다. 1번만 500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바로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왔었습니다. 구전에도 정말 계속 냈었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권자, 부과가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뭐냐요?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만 봐도 등록관청 맞네요. 틀린 걸 찾아보래요. 자, 먼저 2번 보시면 이전 신고를 그럼 여기다 국장이라고 시도지사라고 해야 되겠어요? 등록관청 맞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소 명칭도 당연히 등록관청이죠. 저기 시군구청에서 게임단. 근데 이제 281페이지에서 4번을 한번 잘 보시라고 합니다. 뭐 또 시도지사가 저걸 하나, 아까 자격증, 연수교육 두 개가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계속 늘 거라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아까 보이게 이건 뭐라고요? 100만 원이냐 과태료인데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자격증, 연수교육 요놈만 찾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틀렸네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잖아요. 망. 거래정보 망의 이용, 그 다음에 제공. 망을 누가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해줬니? 국장입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거래정보 운영했을 때 누구라고요? 국장. 자, 이러니까 답은 아주 쉽게 나왔죠. 4번. 4번. 이런 문제가 올해도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부가권자. 자, 부가권자는 작년도에는 안 냈으니까 올해는 낼 것 같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자, 뒤에 이제 자, 282페이지에서 조금 봐줄 만한 거, 1번, 2번, 3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4번. 정말 이런 문제 꼭 보라고 하죠. 같이 왔다. 누가? 그 다음에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접수가 있다. 쇼 문제 정말 엄청나게 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4번 이제 OX 문제에서 282페이지입니다. 4번으로 먼저 한번 와보실까요? 나머지는 해설을 보고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번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자, 두 명 이상이 공동, 자, 공동입니다. 그럼 하나의 사건이 갑인데 갑이 무등록이요. 공동 A, B가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포상금은 아까 50만 원이니까 한 건당 50만 원 같이 왔네. 나란히 손잡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쪼개줄까요? 근데 같이 왔는데 무슨 어떻게 최초가 있을까요? 나란히 손잡고 왔다니까요. 최초 아니고 옆에 균분. 자, 균분이 맞습니다. 균분. 근데 뭐 시험 문제가 뭐 공동으로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포상금 지급한다?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건 이상 접수가 됐대요.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번호표 뽑고 접수.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누구라고요? 거기가 최초가 맞죠. 접수 최초. 9시 되자마자, 자, 바로 번호표 뽑은 사람, 그 사람 접수한 사람이 1번 타자로 포상금 받을 겁니다. 균분 아니요. 맨날 바꿨다. 기념시에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5번은 많이 어려울 거고요. 5번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몇 년간이고 앞에는 언제로부터 얻어 터진 날 처분일까요? 폐업일까요? 처분일.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얻어맞으면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처분일이 맞고 1년이 맞고 적어도 3년간 승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정량주에도 최근 1년이네. 육사에도 최근 1년이네. 거긴 3명 할 때도 최근 1년이네. 1년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에는 1년이다.
그 다음 옆에 볼까요? 등록취소는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은 처분할 수 없고, 3년. 등록취소가 3년 가잖아요. 근데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정지이면 얼마라고요? 2년. 근데 거기다 한 3년이라고 속여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에 미연인데 발생이 보인다, 발생. 업무정지는 발생.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발생만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가야지 발생일로부터는 3년 간다고 합니다. 3년. 미연번에는 3년이다. 해설 좀 자세히 다 있으니까 요거 꼭 이해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꼼꼼하게 될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어려우실 건데요. 자, 먼저 이중 등록한 요거 약간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응용해봤는데 이중 등록이 제재가 등록 취소. 정량줄에 보면 소득이 나란히 나오잖아요. 이중 등록한 기업공사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그럼 폐업 후에 폐업 기간이 1년만 경과했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는 몇 년 가야? 저기 위에서도 봤네. 몇 년 가야 처분 못 하냐고. 3년. 근데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내봤습니다. 아니요. 게임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3년 이내니까 그리고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등록취소. 그래서 2년 경과했다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이런 게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막 짜증나버릴 겁니다. 여기는 자 등록취소 할 수 있다. 1년밖에 경과 안 됐으니까 2년 남았잖아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을 볼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업공인중사.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3년 경과되어야 업무정지가 3년이냐 그입니다. 경과되어야 처분할 수 없다. 아니요. 1년. 1년 경과되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등록 취소하여야 이런 문제 꼭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세 개나 네 개만 우리 교재처럼 저렇게 많이는 안 줄 건데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럼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이렇게 앞골자를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업번에 소등할 때 나란히 나왔죠. 이중 등록 세종시에다가 등록하나 서울에다가 등록하나 그러면 다 빼앗아 올 거예요. 이중으로 개수를 등록했을 때 이거 절대적 맞습니다. 정말 다 둘 다 빼앗고 1년이냐 지옥이나 천만 원이냐 벌금을 가해요. 근데 니은번에는 육사 이기할 때 2입니다. 겸임할 때 2입니다.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그러니까 등록 2개하고 다르죠. 사무소 하나 치울 수 있다고 니은번은 봐줍니다. 그러니까 요 니은번이 절대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요 놈도 봐줘요. 그러니까 이 니은번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 디귿번에는 소등할 때 소 나오네. 다른 개업 공인사의 소. 자, 기업번하고 디귿번하고 소등 나란히 보이네요. 요놈 정말 절대적입니다. 이중으로 소속입니다. 자, 중개 보존이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자, 디귿번에는 소할 때 소. 그다음에 기업번에는 등 개설을 할 때 등 소등 나란히 절대적입니다. 기업번, 디귿번. 그 다음에 니은번 볼까요? 양도 꼭 치사하게 저렇게 양도를 안 써주고 다른 사람한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증 양도입니다. 요놈 들어가죠. 그런데 니은번은 자세히 볼 것도 없죠. 독점, 겸임 독점. 독점은 상대적입니다. 안 하면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읍번을 잘 보실까요? 이건 횟수가 4번이나 됩니다. 6, 4. 그리고 정량줄에는 3번입니다. 자,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그리고 과태료만 나온 걸 봐도 절대적이 아니다. 느낌이 딱 옵니다. 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정말 아주 상습범 4번이나 자, 육사할 때 그 네 번입니다.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건 절대적이 아니라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올해 이제 뭐 절대적이나 그 다음에 형벌도 하나씩 나올 건데 아마 올해는 뭐 반드시 작년도 이상하게 좀 빼먹고 갔는데 1학년 이하에 자, 또는 1년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여기다 이제 유사 사무소 쭉 써놓으면 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는 사무소가 보이죠. 사무소. 사무소 세 글자 아까 3번, 4번, 5번 1학년 1반 맞습니다. 1년이야 지금 맞아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만 보고도 사무소 1학년 1반 맞아. 동영상 여러 번 봐야 되고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등록취소 8번 같은 거, 9번 같은 거, 시험장 갈 때까지도 저거 헷갈려.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나 그냥 두 개 틀릴래.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안 되고요. 형벌 받는지 등록취소 절대적 받는지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매년 8번, 9번 같은 것은 나란히 하나씩 하나씩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볼까요? 여기는 이제 자, 이중 사무소 또 나오네.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존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여기가 이제 우리 소등할 때 소개입니다. 사무소에 소속하고 있다. 이놈도 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호는 거짓. 무거운 할 때 거짓 나왔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 무거운 거 3학년이었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여러분 정말 3년입니다. 거짓을 1년으로 봐줄까요? 디귿번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몇 개만 딱 보이면 문제 풀겠다 그럽니다. 283페이지에서는 닐번. 자, 금쟁이 표시할 때 봤잖아요. 개업 공인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이 목적이 안 좋아.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여러분 1학년 1반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금쟁이 표시할 때 그 표시입니다. 1번 들어가고요. 근데 자, 증서만 봐도 자, 미음번의 증서만 봐도 요놈은 3학년이다. 투기 조장한다고. 자,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정말 증서를 무거운 줄에 있었잖아요. 요 미음번은 1년 아니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급번하고 미음번 요 두 놈이 바로 3년이고 나머지는 1년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이제 500.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요즘 저렇게 과태료를 꼭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소 명칭 아까 반명. 사무소 명칭은 500원 안 들어가죠.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억 빼라. 500이니까. 아, 미음번에 확인 설명. 아까 공시 확인을 확인 설명 큽니다. 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건 500 맞아요. 님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명칭 나왔죠. 자,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의 표시 광고를 위반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아까 부당한 표시 그놈만 500이고요. 이놈은 100이요. 자, 직업번호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0이 아니고요. 게임단. 그래서 이제 나란히 여기 나왔네요. 거래 가격 등 거래 내용들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요 놈이 바로 아까 부당한 표시입니다. 요 놈은 500 맞아요. 닐번은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안 했다가 디귿번이고 그 다음에 닐번은 적극적으로 막 거짓으로 막 표시 광고했다는 겁니다. 그 놈은 500 맞아. 올해 이제 처음 나온다. 닐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아까 보증 설정 요 보증 설정은 500원 아니었죠. 보이게 요 놈은 100이었습니다. 자, 느낌으로만 보시면 니은번하고 니르번 요 놈이 바로 여기는 500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아까 과태료 누가 때렸을까요? 연수교육을 그럼 여기다 국장 그래야 될까요? 받지 않거나 자격증 반납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한다. 등록관청 말고 시도지사입니다. 꼭 과태료 부권자 부과권자 잘 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40문제 중에서 30개나 나옵니다. 30개. 그렇죠?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문제 정도인데 이제 오늘 조금만 보시기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신고가 4개. 작년도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4개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올해는 아마 이제 30일이 이제 바뀌면서 시험 문제 그냥 하나는 그냥 무조건 건진 것 같습니다. 해제 등도 갑자기 생기면서 뭐가 나올 건지 거의 하나는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자, 28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총 다해서 4개. 가끔씩은 나올 때가 이제 한 5개나 6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다. 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5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추가가 돼서 자 먼저 재정 목적은 그냥 간단하고요. 저기 앞쪽에 뭐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여 자 중개업의 육성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여기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거래질서니까 투명한 이렇게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갖고 여기는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아예 아닐 정도인데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하고 약간 달라. 거리에서 확립이 약간 다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중에서는 1번, 2번, 3번은 아예 안 봐도 될 정도고요. 너무 쉽고. 근데 4번에서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 먼저 외국인이 누구냐? 입니다. 나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일 거고요. 입니다. 국적이 입니다. 뭐 귀화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기 뭐 미국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일 건데 반대로 아예 그냥 저기 미국의 시민권 이런 거 얻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2번에 나번에는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이 자 1번 뭐 가번 나번 이런 것들 금방 알 거고요. 근데 다번부터 2분의 1 이런 거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반입니다. 자, 먼저 답을 볼까요? 우리 법인에서 사원이나 그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 들어갑니다. 그 100명이면 50명. 그래도 외국인에 들어갑니다. 자, 감옥에 해당되는 자인, 법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100명 있는데 내국인 50명, 외국인 50명. 그러면 이제 외국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뭐 신고해라, 허가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2분의 1.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2분의 1이요. 50명도 들어가. 우리가 외국인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번에는 임원 2분의 2 상계입니다. 자, 급수가 조금 높으신 분. 그 다음에 마번에는 자본금입니다. 아까는 사원. 그 다음에 임원, 자본금. 꼭 눈여겨보시고. 그거 2분의 1. 그리고 의결권, 결정권입니다. 다 2분의 1이죠. 자, 특히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나번처럼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2분의 1이다. 이런 것들만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거기만 좀 신경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자, 뒤에서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법률 이제 풀어놨으니까 자, 288페이지 한번 와볼까요? 자, 특히 이제 여기가 정말 옛날에 60일이었는데 30일로 바뀌면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달라졌어. 자, 2월 21일부터 아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달라졌다. 유예기간 주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교재 봤을 때 자, 세 번째 줄에 요거 60일이었는데 30일로 달라졌어. 좀 짧아졌으니까 빨리 신고하시라고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잔금이 아닙니다. 자, 먼저 기업본 보실까? 정말 표표 세계감인데 자, 먼저 거래 당사자. 옆에 볼까 토지나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뒤에도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도 공시가격 말고 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금이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을 그러면 계약금 받을 때부터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이 아닙니다. 계약금 받을 때 우리 계약합시다.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셀 거니까 신고를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다 무슨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라고요? 계약 체결. 요게 헷갈릴 것 같으면 계약금이라고 차라리 써놓으셔야 됩니다. 10%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느라고요? 30일. 요거 60일이었다가 30일로 바꿔놨으니까 자, 반드시 좀 올해 시험장 가보면 60일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 이제는 30일로. 그러니까 원래는 30일이었다가 60일 좀 늘려주더니 다시 30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30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다가는 별표 3개감이고 60일 X다. 하다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 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님번에는 일방이 신고를 꼭 거부한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신고 안 하겠대요. 매수인도 신고 안 하겠대요. 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하겠대요. 그럼 혼자라도 가라는 겁니다. 둘 다 500만 원 얻어맞으니까. 그런 경우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꼭 요즘에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있다. 혼자라도 가라고. 그럼 안 온 사람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갈 때는 우리 박스처럼 서류가 아주 복잡해져. 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사인이라도 보자, 도장이라도 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거래계약서 4번 안 낸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는 자 1번 볼까요? 거래계약서 4번. 자, 두 번째는 왜 혼자 왔냐고 사유서. 뭐 소식도 없는데 무슨 사유로 혼자 왔는지 사유서 적어서 내라는 겁니다. 두 개 서류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신고서 써서 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보시면은, 우리 신고서를 낼 때는 이제, 자, 저기 신고서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서식에 주택 취득 자금, 나중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언제 이사 갈 건지 그 계획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서식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볼 것 같은데 그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관청에다가 함께 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돈을 마련할까요? 누가 이사를 갈까요? 매수인 그래야 되겠죠. 근데 꼭 시험 문제가 뭐 매도인이 뭐 그건 너무 쉬워서 안 내긴 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앞쪽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그래야지 거기다가 매도인이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뭐 매도인이 돈을 준비하니 매도인 이사가니 매도인 돈 받고 떠날 건데 매수인이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함께 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신고서 서식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따로 있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 또 없다. 요즘 정말 아주 간단하게 있다는데 꼭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낼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걸 잘 판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1번 우리 매순이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을 바로 못 세우고요. 나중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하면은 그때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있다. 그거 이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낼 건데 그 아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우리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이나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우리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그럼 우리 개업 공인유사를 얘기합니다. 개업을 부동산을 거래계약에 체결로부터 얼마 이내에 50일 그러니까 여기 아주 이상해진 게 옛날에는 60일이니까요 딱 열흘 전 50일이 맞았는데 이게 지금 법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저 30일이면 여기 50일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래도 한번 놔둬보셔야 됩니다.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50일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매수인이 별도로 그러니까 50일까지는 개업 공인유사가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일이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쪽에서 50일 넘어가면 내야지 그걸 개업 공인사가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속일 겁니다. 만약에 50일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주사가 제출해야 한다. X 매수인 꼭 매수인이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B번에는 우리 신고할 때는 꼭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보여줘야 됩니다. 꼭 우리 은행 가게 되면 신분증 주세요라고 하면서 대주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B번 이런 걸 의외로 잘 안 내봤고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같으면 여권까지도 괜찮습니다. 등. 예. 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이 어쩌라고요?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뭐 아예 신분증을 복사해서 내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고. 보고 돌려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에 우리 신고관청은 이제 거래계약 신고서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자금조달 계획서들을 제출할 경우는 그냥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제 바로 신고필증을 발급을 지체 없이 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로 뭐 10번은 거의 뭐 볼만한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응번도 그냥 여기는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했는데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 우리 전자계약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래계약서를 제출한 걸로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어쩐다 본다. 괜히 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체결했을 때에도 신고서 또 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신고서 낸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본다니까 또 안 내도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는 우리 개업공사의 신고 의무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우리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은 아까는 직접 거래, 중개사무소 안 오고 벼룩시장 등으로 바로 알아서 하면은 그 두 사람이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우리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개업공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매수는 아예 쏙 빠집니다. 서명 날인도 아예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거래계약 등 날짜 똑같습니다. 거래계약 언제라고요? 체결일입니다. 잔금 X 그리고 얼마로 또 달라졌다고요? 작년도 교재는 여기다 60일 그랬는데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달라졌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치사하게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말고 주소지 말고입니다. 물건 안 따라가. 물건 따라가.
물건 따라가지 사무소 따라가는 거 아니다. 왜냐면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저기 대전에 있는 물건 그럼 대전 따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랑 건축물의 소재지 거기다 신고하지 중개사무소에다 신고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중개사무소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법 그리고 저 끝에 두 번째 줄의 끝에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그 옆에다가 중개사무소 X라고 꼭 써놓으시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표가 안 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30일은 기본이고 달라졌다. 게임다. 그 다음, 이제, 니은본에서, 만약에 우리 공인주사법에 따라서, 우리 개업공사가 두 명 이상의 공동중개 쓸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엉뚱하게, 뭐, 공동으로가 아니라, 뭐, 1인이 이렇게 살짝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불이 A 거래를 했을 때는 가불이 모두 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한 사람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거예요. 게임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게임다. 디귿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개업본사 일방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인이 역시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 저기 거리 당사자하고 똑같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 언제라고요? 옛날에는 막 즉시 그랬는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인은 어쩐다고요? 검인은 받은 것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법에서 배울 건데 검인을 받으라고 했을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 받은 거요. 게입니다. 검인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등기법에서 검인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꼭 우리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신고 대상. 지금 29회 30회 때 계속 나왔습니다. 신고 대상. 자, 그럼 이제 중요하니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인데요.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현재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얘기합니다.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외에 그럼 교환 안 들어갑니다. 중요 안 들어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기억 이원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이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요 2번은 정말 많이 내봤었고요. 자, 2번엔 8개 법이 나올 건데 그 공급 계약. 자, 공급은 만들어서 준다는 계약입니다. 공급 계약.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지금 현재 토지 건물이 있는 거고요. 자, 2번은 공급해 준다. 만들어 준다. 자, 우리 수요 공급처럼 만들어 줄게. 그럼 무슨 법이냐? 자, 먼저 첫 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자, 법 4개를 딱 써 놓고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을 찾아봐. 그 4개가 모두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닌 게 또 막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요거는 아예 여기 상가 정도에 해당되지 토지나 여기서는 건축물 그냥 주택은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를 얘기합니다. 그런 건 몰라도 괜찮고요. 공공, 그 다음 이제 아래 공공주택특별법 들어갑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 꼭 자주 냅니다. 우리 배우죠. 환지 도시개발법 들어가요. 자, 환지 공급 받잖아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아파트 받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놈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빈집 및,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사업을 합니다. 옛날에 공포에서 가로주택 사업이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바로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기도 들어가고요. 자, 법률 명칭을 한번 꼭 넣으셔야 됩니다. 빈집 그러면 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공법에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들어가고요. 보통 공장 같은 거 많이 들어갈 겁니다. 공장을 공급받아 거기도 들어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주택법 배우잖아요. 근데 건축법이 없더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택지개발. 우리 주변에서 택지개발 많이 할 겁니다. 괜찮아요. 택지개발 촉진법. 요게 이제 여기는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289페이지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자, 지금 두 번째로 나온 거 289 그다음 이제 9. 자, 9페이지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공급 받는다. 공급 계약. 아까 1번은 그냥 매매 계약. 지금 현재 있는 토지 건물. 여기는 공급 받는 공급 계약 만들어 줄 거예요. 그입니다. 그러면서 몇 개 법이 있었다고 8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8개 법으로 공급을 받으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토지 받고 건물 받는 거니까 신고해.
이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법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주택법. 주택법 주택 많이 요거 막 30세대 넘어가고 막 그럴 겁니다. 이상 35 이상이면은 주택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하나 짓는 거야. 건축법일 건데 건법 배울 겁니다. 주택법 많이 집을 지어서 공급받잖아요. 막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될 거고 당첨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주택법도 주택을 공급받으니까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0을 넘어가고 신고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500짜리 날아와.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환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환지 많이 배우실 건데 아주 땅이 엉망이니까 저기 막 임야 같은 거 딱 밀어버리고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처럼 도시개발법. 환지. 환지 받잖아요. 땅을 공급받네. 아주 이쁘고 반듯반듯한 토지 받네. 그러면 토지를 뭐 해준다고 교환 게임. 아주 엉망인 거 다 밀어버리고 반듯반듯한 거. 그러면서 간법을 적용하게 되면 100평짜리가 50평밖에 안 올지 몰라. 근데 도시적이 되다 보니까 내 땅값은 더 올랐을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줘도 괜찮습니다. 도시개발법. 그리고 아파트 받네. 도시미 게임다. 요 세 개는 우리가 배우니까 압니다. 도시미.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아파트 따끈따끈 아파트 봤잖아요. 환경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여기 이제 땅을 뭐 정비할 거고 여기 이제 건축물,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뭐 입체적인 사업이잖아요. 땅, 건물 이런 것들일 겁니다. 정비법. 여기도 이제 아파트 받으니까입니다.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받으니까 입주권 받을 건데 아파트 공급받잖아. 공급받으니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건축법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꼭 있을 것 같은데 건축법은 그냥 내 집 짓는 거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나 잘해라 그럽니다. 건축법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실무적이 많이 나올 건데 우리 주택법보다 요놈이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옛날에는 사실 뭐 여기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빈집미. 빈집입니다. 빈집만 나와도 문장 안 바꿀 겁니다. 빈집미.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입니다. 규모가 좀 적어요. 옛날에 이제 가류주택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이렇게 주택 정비 같은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건은 여기 있었다가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정비에 관한 그다음에 특례법 이렇게 이제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이런 특례법도 어차피 집이 비었는데 나중에 집을 수리해서 받아요. 귀신만 살고 있으니까 귀신 쫓고 주택을 정비해서 정말 아주 좋은 집을 또 봤습니다. 근데 여기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관한 특례법도 개입니다. 옛날에 정비법에 같이 썼다가 특례법으로 따로 나왔다 개입니다.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놈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공공주택 이렇게 이제 공공주택 나오잖아요. 공공주택 바로 뭐라고요? 특별법 개입니다. 공공주택 이제 바로 여기도 특별법도 들어가고 자 특별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가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도 어디 택지개발하는데 괜찮습니다. 관심 보여봐야 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오늘도 꼭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꾸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사볼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일곱 번째 건축물.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나올 겁니다. 건축물의. 그 다음에 분양에. 자,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분양에. 그 다음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이제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런 법률도 또 많이 나오는 법률입니다. 자, 법률. 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산업입지. 우리 공법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딱 8개입니다. 8개. 산업입지미. 이렇게 산업 나오면 공장 얘기 나오잖아요. 산업입지미. 그 다음 이제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안 써볼 건데, 요게 바로 이제 8개. 자, 이 법률로 공급받게 되면 뭐 하라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계약금 치르자마자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날아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세 개의 법 그리고 요놈은 원래 이제 정비법에 있다가 정말 이제 같은 정비 사업이니까 이렇게 네 개는 좀 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공공 그다음 공공산업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저도 안 오시고 그냥 공공산업 이렇게 공공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 이제 공공산업 그다음에 택지 건축물 땅 여기 건축물 여기 건축물은 이제 주택이 아니라 상가 그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택지 그다음에 건축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이렇게 이제 꼭 아까 저도 안 오시면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우선 문제 요거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를 신고할 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세 번째까지만 딱 보긴 할 건데 바로 이제 3번. 요 3번에 공공 이제 공급이라든지 입주자로 선정돼. 그러니까 지위. 근데 여긴 지위인데 점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지금 토지 건물이 있는 거고요. 가장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만들어준대요. 땅을 만들어주고 환지 사업. 아파트도 만들어서 주잖아요. 헌집 주고 새 집 받잖아요.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종이만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첨만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요 기업번 해볼까요? 주택법 등. 그 주택법 등에는 그 박스에 있는 8개 법이 모두 들어갑니다. 계약을 통하여. 자,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어쨌다고요? 선정. 내 땅 어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만 하나 받았을 건데 공급받는 자로 뭐가 됐다고요? 선정이 됐대요. 선정된 뭐? 지위. 그러니까 우리 딱지 같은 종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점점 불안하죠. 자, 1번은 지금 현재 있는 토지 건물. 자, 두 번째는 만들어줘요. 공급. 어디 땅이라도 좀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공급받는 자로 선정만 됐다는 겁니다. 당첨됐네요. 이런 소리만 듣는 게 요 3번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은 자 오늘 하기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그러니까 이걸 아마 바꿔서 내볼 만합니다. 관리처분은 아직 안 내봤는데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특례법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법을 좀 배우면 금방 알 건데 여기는 아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리처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다가 사업시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택 여기는 사업시행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 심하게 내본 적 없는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에서는 그러니까 요 3번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선정된 이렇게 선정된 뭐라고요? 지위 정말 점점 불안하죠. 이렇게 지위 지위라고 해서 정말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우리 정비사업 자, 이건 공법이니까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의 절차만 오늘은 조금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공법이니까요. 우리 법령에서 할 건 아닌데 우리가 정비사업의 절차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아파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공법에서 그대로 배울 건데 먼저 큰 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럼 저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디는 자,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종로구는 어디 사업을 하겠다. 우리 뭐 명륜동 무슨 여러 동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 먼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거랍니다.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근데 이렇게 쭉 이게 사업을 여러 개 할 건데 보다 보면요. 이게 막 10년마다 수립하다 보면요. 5년마다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5년마다 타당성. 뭐 여기는 우리 첫 문제는 법령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올 거고요. 타당 안정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겠다. 여기는 안 한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계획이 수립될 때 여기다 투자하면 바보입니다. 큰일 납니다. 수익성 높으면 위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하겠대. 여기는 안 한대.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투자하면 어떡하라고. 여기는 아주 죽어나버리겠죠. 대출까지 받았는데 신용불량되고 경매당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안전진단을. 자, 진단부터 먼저 합니다. 뭐 정비계획 수립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전진단이요? 아니요.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붕괴 위험이 있나 하겠나, 붕괴 위험. 네, 조심하실 게 붕괴 위험의 유무인데 자, 먼저 재개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는 재건축 중에 하나만 안전진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재개발은 땅이 엉망입니다. 건물도 엉망입니다. 우리 안전진단할 때 수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막 한 5천 제곱미터에 한 6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 건물이 여러 개면 정말 수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개발할까요? 아, 엉망인데 거의 판잣집 수준인데 안 해요. 재건축은 멀쩡한 건축물 막 때려 붓고 난리칩니다. 그 자원이 연구합니까? 아주 거기는 한정되잖아요. 자손들한테도 물려야 되니까 재건축은 붕괴 위험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오히려 안 해. 그러니까 여기도 한대 했는데 여기다가 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간대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재건축에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해보니까 정말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갑시다. 세 번째, 그럼 여기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럼 이제 구역도 정할 겁니다. 여기 연기 그대로 할 거예요. 게임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건축 하려면 뭐를요? 조합을 뭐 해야 됩니까? 추진위원회.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축 할 건데 추진위원회입니다. 다섯 글자인 거 보니까 5명 이상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자, 추진위원회가 바로 수립이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수립될 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게임입니다. 51%입니다. 다 배울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 근데 조심하실 게 조합이 설립될 때 여기가 이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조합. 근데 우리 조합 설립됐을 때는 여기는 4분의 3 이상에, 여기 이제 뭐 2분의 2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뭐 3분의 2도 나오고 할 건데 4분의 3 이상에 75%입니다.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수립될 때 여기를 넘어간다, 여기를 못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됐다는 소리는 동의 받았다, 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위험이 제거되면서 가장 많이 오른대요. 팔고 싶으면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삽질할 사람, 사업 시행. 누가 공사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브랜드 가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인간. 뭐, 사업 시행. 이런 것들 많이 볼 건데, 누가 공사할 건지, 삽질할 건지, 조합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관리 처분, 관리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관리 처분, 하나는 사업 시행.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관리 처분.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옛날 분양 처분이라고 했는데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요? 시장 건수 구청장한테 인가. 요게 이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주하겠죠. 그죠? 옮겨가야죠. 이제 때려 부술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해요. 입니다. 그래서 이주 비추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건물 이제 건축했죠. 건축. 자, 건축한 다음에 무슨 검사일까요? 준공검사. 우리 건축법의 사용 승인 그런 겁니다. 준공 검사. 건물 쓰라고. 그럼 이제 건물에 문제 없다. 용적률 검표를 막고 그게입니다. 시공구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소유권 가져가라고 그게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해서 이전해서 가라고 이전 고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남으면 줄 거고 부족하면 더 거둘 거고 청산. 이런 과정을 거쳐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공법 선생이 아닌데도 이런 거 머릿속에 정말 있어야지 이 재건축을 할 때 설명을 하지 이걸 설명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아까 저기 보시면 이제 정비법은 사업시행이라고 했나 관리처분이라고 했나 하게입니다. 언제 집을 받아 하게입니다. 언제 집을 받아. 근데 요 빈집은 사업을 그 집을 수리만 합니다. 수리만. 이거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관리 처분인가 사업 시행인가 요 놈 관리 처분이었습니다.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일단 관리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은 안 밉니다. 요거는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 게입니다. 삽질할 사람 말고 동호수 중하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 여기 집을 수리만 안 되니까요. 여기는 주택을 정비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좀 개량해서 옛날 집이니까 보일러도 새로 넣고 그다음에 뭐 샤시 같은 것도 새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로 해서 시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빠릅니까? 여기가 더 빠릅니다. 아마 집이 좀 비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수리만 하고 집을 다시 받으니까 사업시행. 여기는 삽질할 사람이 정해지면 집을 받는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어게입니다. 관리처분. 그러니까 여기도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업시행 아니고요. 여기다가 관리처분 아니라니까요. 자, 둘 다 관리처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공법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려울 건데 이 순서 같은 거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정말 아주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